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이 집의 포인트. 창이 어떻게 된다?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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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지 않는다. 이현웅님을 만나. 덮밥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유지. 유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질러 갑니다. 칠레, 칠레. 칠레 건축 잘해죠. 칠레. 난민들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주 공급 방식이 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그 노하우, 그 기간이 이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집은 좀 큽니다. 77평. 아, 요건 좀 아쉬워요. 어쨌든 큰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포치에 목숨 건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울 만해. 포치, 이 포치. 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포치에 목숨 건 집이야. 이 포치를 어떻게 더 예쁘게 아주 집처럼 이렇게 지붕 있는 테라스로 엄청난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집에 뭐 거의 뭐 요 부분이 다 포치입니다. 포치. 되게 중요하죠. 현관 앞에 포치가 뭐냐. 여기서 뭐 자전거도 세워놓고 소파도 아니 저 벤치 의자 놓고 지나가다 마당도 보고 그러면 요 현관에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우산도 놓을 수 있고 급하게 뭐 현관 앞에 뭐 놓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대한 지붕을 하는데 요 디자인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포치에 거의 이제 목숨을 건 집입니다. 그래서 입에 배울 건 포치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이 집은 포치만 12평이야. 포치만 우리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1층 바닥이 뭐 18평이냐 15평이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포치만 12평입니다. 그래서 집 속에 하나의 집 모양으로 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 가져온 집입니다. 칠레 이런 거죠. 집이 있는데 포치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포치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만들고 기둥 두 개 박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을 한 거죠. 포치의 디자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이게 현관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밌는 게 여기 현관문이 아니에요. 요거는 보조문이고요. 거실에서 나오는 보조문이고 옆으로 들어서 옆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면에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저쪽이 이제 남쪽인 거죠. 그래서 햇볕이 경치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차고가 있고 여기가 이제 포치인데 이것처럼 기둥 박아서 이제 간단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다.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차고입니다. 차고도 있고 차를 여기다 세우고 그냥 이거는 작업실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병원도 갈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아까 그 사진이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12평인 거죠. 요 문이 그냥 거실에서 나오는 보조문이죠. 그래서 뭐 비 오는 날 여기 바깥으로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요 거실에서 아니 이거 문 열고 나갈 법도 한데 데크가 없어. 나갈 법도 한데 안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의자를 놓고 나가서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 문에 대해서는 안에 사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현관 세트가 있죠. 1.8에 1.8 화장실이 있고 손님용 화장실, 현관에 화장실이 있죠. 현관에 화장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마당에서 행위를 하다, 마당에서 뭐 하다가 뭐 삽질을 하다가 들어오면 화장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관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화도 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관에 아니면 정 어려우면 현관 바로 가까이 화장실을 만드는 게 기본 세트입니다. 그래서 2.8이죠. 2.8이면 꽤 큰 현관입니다. 2.8에 1.8이면 꽤 큰 현관에 신발장이 있냐, 포치가 있냐,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창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집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차고와 창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차고가 13평. 창고가 16평이나 있는데 굳이 뭐 현관 안에다 막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걸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걸어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이제 차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
2.4m 다용도실 있고 4.6m에 거의 5m 되는 화장실 주방이죠. 주방이 약간 스크루즈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여기 있죠. 식당에서 LDK인 거죠. 그래서 거의 뭐 LDL 주방 거실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작고 거의 주방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 계단 밑에 창고가 하나 있고 2.5에 여기 이제 화장실이 이제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 2.3 화장실 하나 있고 1층에 방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방 하나, 4.3에 4.5, 4.1에 4.5. 그러니까 꽤 큰 방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층 바닥이 1층 바닥만 42평입니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런 주방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그 다음에 LDK, 그 다음에 계단. 지금 포치랑 차고랑 창고는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1층에 그냥 방 두 개, 거실 주방, 오 엄청난 포치, 12평의 엄청난 포치에 차고에 창고, 방 두 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2층 있습니다. 그래서 77평까지 갑니다. 아 너무 커. 올라오면 여기도 하나의 거대한 이제 응접실이 있는 거죠. 응접실이 뭐 8m에 뭐 엄청나죠. 여기 보이드에서 밑에도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공부방이 하나, 3.5에 2.5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이게 마스터예요. 마스터가 거의 뭐 7.8에 4.5 운동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룸 4.5에 4.8이 이게 자체가 다 드레스룸이야. 화장실도 방 하나 사이즈입니다. 2.8에 4.8 거의 방 사이즈야. 이게 3.5입니다. 35평. 사실은 2층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집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 우리는 여기서 이 집에서 뭔가 배웁시다. 우리는 따라장이 배운다 그러면 방 두 개 거실 주방에서 한 40평. 오 럭셔리 크고 좋죠. 그 다음에 포치를 만든다. 포치를 하는 김에 이쁘게 오 디자인을 하자. 그래서 요 안에는 온통 나무입니다. 바깥에는 골광판. 우루과이 뭐 아르헨티나 그 골광판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티가 좀 얇은 골광판이죠. 피스 자국이 많네. 그래서 요 안에는 또 나무로 해서 들어가서 요 나무 느낌, 나무 냄새 이런 게 되게 좋은데 관리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지붕 안에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권할만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다 내부는 다 나무로 한 거죠. 요 나무 아시죠? 요거 이렇게 요만해. 그래서 딱딱딱딱 계속 그 사이딩처럼 붙여 나가는 거죠. 못질을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나무 널이죠. 밑에부터도 계속 박아 올라갑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골강판. 그래서 내부에 보이는 부분만 나무를 하겠다. 그다음에 드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목조 주택의 장점이죠. 목조 프레임에 하얀색과 나무 이런 것들 잘 어울립니다. 나무 루바. 계단. 여기 현관이죠. 현관으로 싹 들어오죠. 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이렇게 L D K. K가 약간 숨어 있는 형태죠. 이게 하나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L D만 따로 있는 거죠.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문인 거죠. 여기 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이 집의 포인트 창이 어떻게 된다? Fix. 열리지 않는다. 굳이 왜 여냐고요? 환기 장치를 하잖아. 요즘은 기본적으로 전열 교환기 환기 장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는 어떻게 한다? 요문을 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기장이 당연히 여기 달려 있겠죠. 뭐 루바 쭉 해서 이제 탁 하면 됩니다. 안에서 모기장을 하죠. 그래서 픽스 창. 그래서 이제 외관을 보시면 그래서 디자인이 여기 이제 아까 그 모서리죠? 모서리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픽스의 장점인 거죠. 이 집의 특징이 거의 픽스 창이 많습니다. 여기도 다 주방 공간도 다 픽스 창. 창문이 어디로 연다?
천창을 엽니다. 천창. 아예 한꺼번에 확 빼버리는 거죠. 창문을 해결이 안 돼. 천창을 엽시다. 한꺼번에 확. 입도 마찬가지죠? 천창 있어요. 천창. 화장실. 아니 주방. 주방이죠? 들어왔을 때 주방이 숨어있다. 계단. 계단이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철살이죠. 철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로 많이 하는데 이건 철살로 해서 철 이게 이거 기역자로 이렇게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잡은 거죠. 그래서 나무 손잡이로 덮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 방 있죠. 요 방. 각 붙박이장 가고는 좀 요 침 네, TV 놓는 거죠. TV 붙박이장 이거 거의 TV 방이죠. 붙박이장 가구는 좀 요 창은 이제 요 창은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요게 여기 있죠? 손잡이가 있어요. 돌려. 돌려 그럼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열려요. 재밌습니다. 창이. 요런 창이 있습니다. 미국 쪽은 이런 창 많이 써. 미국 쪽. 독일은 이런 창 안 씁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레바. 돌리는 레바야.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열려요. 이 바람에 불면 흔들리잖아요. 이 고정 이 철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인 북미, 미국에 많이 씁니다. 미국에 많이 쓰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남미 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시스템 창보다는 약간 밀폐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창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열 성능이 좀 떨어져서 여기는 칠레니까 칠레 가능하죠. 화장실도 조금 디자인이 아 이 나무로바와 이 타일과 벽돌 무늬의 타일과 아 참 아 뭐 옆에 벽에 붙인 건 좋은데 바닥 타일을 접어서 뭐 접어 아, 이 건식이라서 가능합니다. 건식 화장실입니다. 습식 아닙니다. 여기서 물은 여기 쓴다. 바닥에 물 빠지는 구멍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죠? 조심스럽게 물을 쓴다는 거죠. 차라리 구멍을 없애자. 건식. 근데 건식으로 쓴다 그러시면서 구멍을 혹시나 비상용 청소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구멍을 내신다. 그러면 건식 화장실이 안 되는 거죠. 화장 이제 아 주방. 주방은 디귿자. 디귿자 문이 아일랜드가 있는 거죠. 완전히 진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식탁이 바깥에 있는 거죠. 천창을 연다. 천창. 천창을 손이 어떻게 닿나요? 전동식입니다. 땡 누르면요. 징징징징징 눌러. 오,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있어. 징징징 올라옵니다. 죽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열립니다. 손이 닿는 게 좀 싼데 그래서 레버를 탁 밀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죠. 돌려. 돌리면 징징징징징징. 이 철 이게 뭐죠? 이 여기에 이제 이 안 숨어 있어요. 이렇게 철. 철 뭐 체인 철 체인이 뭐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 공간이죠. 여기 현관 픽스창 천창. 그래서 어 환기 어떻게 하냐고요? 환기 장치로 한다. 그래서 중간에서 찍은 사진이죠. 올라가면 여기 또 응접실 있어. 또 그래서 그냥 1층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굳이 2층은 가볍게 다락 정도. 다락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시면 여긴 손이 닿잖아. 여기서 레버가 있는 거죠. 이걸 땡기면 이게 힌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껴지는 거죠. 착 제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기장은 어떻게 한다? 모기장이 없다. 이게 중간에 이게 중간이 있어요. 이게 중간 이렇게 하니까 모기장을 어떻게 설치해? 이런 타임은 별로 안 좋고 차라리 그냥 바깥으로 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막 돌려 딩딩딩딩 돌리면 이것도 칙칙칙칙 그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입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타입이 수입이 안 된다. 우리는 모기장을 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방 붙박이장 나무로 좀 촌스럽죠. 여기는 나무가 싸니까 나무 가공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좀 타일 비대죠. 비대가 따로 있죠. 아예 그냥 두 개를 놓죠. 변기 비대 이렇게 두 개씩 놓죠. 그래서 라제타죠. 그래서 이 화장실의 크기만 쓸모가 없네. 쓸모가. 그래서 기초가 재밌더라고요. 기초가 줄기초
저기 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바닥 슬라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띄웁니다.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죠. 비어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기서 목줄을 올리는 거죠. 왜? 물과 이런 문제, 습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띄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그래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열려. 여기는 손이 다니까 손잡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손이 안 닿죠. 그래서 전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디자인 1.7. 어우, 디자인은 좋아요. 이쁩니다. 그래서 포치 뭐 이런 거 오늘 배울 거. 근데 너무 커. 77평. 아, 이게 내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2층을 포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1층은 와, 차고 넓은 포치. 야,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전체는 아니다. 70평 너무 커. 가성비 1.4, 에너지 효율은 1.4. 아무래도 떨어지죠.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포치의 목숨 건 집. 질레 포치의 목숨 건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